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거창하게 날씨가 추운데, 네, 우리 가변, 네, 두산 140W5, 네, 5입니다. 중고 장비, 쓰시는 장비인데, 쓰시는 장비에다가, 네, 우리 두인 3단 준파워, 네, 준파워 가변 굴삭기를 현재 제작을 마무리하고, 출고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고 시기는, 한 달 전후로 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가변 연동 시키는 거는, 네, 도자 시스템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네, 지금 가변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변 실린더가 상당히 큽니다. 네, 대용량으로 들어갔고, 추세가 요즘은 가변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가변보다 파워에 가까운 가변 실린더를 적용을 해서, 네,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관절 부위에, 네, 너트핀이 적용이 됐고, 이래서, 네, 지금 이제 출고를, 상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네, 출고를, 네,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란 페달을 밟고 도자레버를 움직이면, 네, 가변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가변을 아직 서툴다 보니까, 네, 여러 부분도 좀 헤매고 계시는데, 네, 제가 올라가서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조작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네, 다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줄에는 가운데 타이어 다 들어가니까 센터 자이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타이어를 또 이렇게 어렵게 신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러면 너무 뒤집어진다. 공육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짚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아직 가변 3단 보면 숟갈이 안 되시다 보니까. 네, 노란 페달을, 발판 페달을 밟고 도자랩을 움직이시면은, 네, 가변이, 네,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비로 출고를, 네,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